최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 걸리 깔끔하죠. 네, 안녕하세요. 입시미술 예술 재미 무한 긍정 쉽게 가능한 후세입니다. 오늘은 펭수를 사람으로 맹글어 버렸어요. 그 영상을 한번 보실 건데 일단은 윤곽을 대충 잡아줬습니다. 항상 뭔가를 그릴 때 그 물체와 캐릭터에 관해서 뭔가 제일 부각될 수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조금 응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건데, 펭수 같은 경우에는 눈이 굉장히 크고 눈동자가 작죠. 지금 눈동자를 그리고 있는데, 입술 같은 경우에는 코와 부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, 뭐 그런 식으로 입술이 좀 많이 부르트게 그려봤습니다. 그리고 헤드셋도 항상 그 어떤 펭수가 쓰고 있는 거 있죠. 뭐 그거를 좀 그려주고,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만들다 보니까 턱수염이 필요했어요. 턱수염. 뭔가 펭수가 이렇게 검정색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. 그걸 이제 저는 턱수염으로 대신했고, 조금 살집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맹글어 버렸습니다. 좀 살집이 있고 좀 기본 티셔츠를 그려줬고, 지금 이제 눈두덩이를 그리고 있습니다. 눈두덩이를 좀 그려줌으로써 눈이 조금 크고 이렇게 약간 좀 튀어나온 뭐 어떤 그런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, 코 같은 경우도 콧구멍이 조금 보이게, 펭수가 콧구멍이 보이잖아요. 뭐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관찰해서 그려줬고, 인중과 어떤 입술에 관련된 그런 두툼한 입술들을 이렇게 좀 그려주려고 노력을 했고, 조금 웃게 입꼬리가 올라가도록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록 그려줬습니다. 아랫입술도 두툼하게 약간 조금 그리면서 정말 펭수가 사람이 된다면 이런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렸는데, 잘 된지 모르겠지만 뭔가 여잔지 남잔지는 잘 모르겠네요. 뭔가 성별이 구분이 안 가는 뭐 그런 느낌이고, 헤드셋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, 뭐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. 헤드셋만 끼면 됩니다. 그리고 펭수의 그 배 부분, 흰색 배 부분을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그려줬고, 턱수염을 조금 더 다듬는 그런 모습이죠. 이제 마무리로 지우개로 연필 자국을 좀 지워주고 채색을 할 겁니다. 채색은 수채화 물감, 목마라트 수채화 물감을 써서 이런 식으로 써봤습니다. 뭔가 펭수라는 친구가 색깔을 안 써버리면 어떤 싱크로율이 많이 안 살 것 같아서 색깔을 써줬고,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칠해줬습니다. 펭수에 대한 그 일화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자면,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물에 빠졌을 때 펭수가 갑자기 와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어요. 그때 굉장히 이렇게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, 그때 그 펭수의 얼굴이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랑 정말 흡사하다는 것을 느낍니다. 조금 가물가물한데, 노란색 헤드폰도 쓰고 있었고, 홍조도 있었고, 눈도 컸어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신기하고, 제가 펭수를 그린다는 것이 정말 영광입니다. 이렇게 펭수가 사람이 된 모습을 그려봤고, 여러분들도 댓글로 어떤 캐릭터가 사람이 된 모습이 궁금한지 뭐 이런 것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. 저 지금 그림 마려워요. 저 빨리 다른 거 그리러 갈게요. 여러분 안녕.